아, 오늘 또 늦게 일어나가지고 수박 밥 먹을 시간 없고 빵이나 먹어야지 했는데 카페에서 커피랑 빵 시켰는데 수박 커피만 들고 와가지고 빈속에 커피만 처먹었다 지금. 배달 다시 해준다길래 아유 이거 지금 바쁘니까 그냥 다음에 다시 시키면 그때 주라고 했는데 미역국 갖다 주시네. 와플 하나만 먹을게요. 와플 하나만. 네, 이게 한 끼입니다. 아우 뭔 생크림이 이렇게 다냐. 아유 맛있네 이거. 머리 손질했냐고요? 아이 머리 칭찬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비법을 좀 알려드리겠는데 비밀입니다. 오늘 사실 머리 안 감았어요. 캠이 구려서 그러는데 내가 수염이 엄청 진하게 나거든 이거? 근데 피부과 한번 가면은 한 5회 6회는 계속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갈 자신이 없어서 안 가고 있거든? 어 레이저 아이돌처럼 곱상한 외모도 아니고 수염 자국이 흠이 되냐고요? 아 말 심하게 하네. 내가 누군지 알아? 곡성군 빨간 숟가락이야 내가. 형님 죄송하지만 한 대 맞으면 중상 입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저희 쪽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이제 보통 비상 드립이 생각이 안 난다. 비상 엄마 집에 와 계신데 쟤는 몸에 왜 그림을 그렸냐고 그런다고요? 좋고요. 아이고 방송 보고 계십니까 우리 유튜브 샤니님 어머니. 이 자식들 마세!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 잘 안 깎여도 원명 안 한다고? 아, 정말, 그, 괜찮습니다. 안 깎여도 상관이 없어요. 안 깎여도 상관이 없는 거면 님이 깎지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저도 한번 깎아봤는데, 이게 네. 어떻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고 있는 게, 이거 하나 있어요. 아 일단 하의는 됐고. 자 일단 하의는 아까처럼 아궁강아 띄우시는 게 맞고 어깨는 보호 네. 강화예요. 어깨는 보호 강화. 그리고 상의는 최대 생명력. 본인 생명력 비례해서 실드 감기는 거 있잖아. 그래서 상의는 최생이에요. 머리랑 장갑이 세트 효과 발동이 되는데 여기는 진군이나 성각자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지금 장비 한 칸씩 비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지능하고 무공. 걔네는 버프 효율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거라 각 피스별로 지능 무공 플러스 세트 효과 전용 효과 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 일단은 가보죠. 저거 깎던 거부터 가시죠. 자원의 축복을 좀 올려놓은 상태니까 이거는 질서 첫 번째 거 갈게요. 킬몬거 그 파란색이 질서고 지금 보라색이 혼돈이에요. 아니 이걸 많이들 모르더라.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깨는 보호막 강화가 좋다고 했죠. 어깨 전용. 그리고 공룡은 지능이나 무공이 좋다고 했는데 지능이 떴죠? 그러면 우리는 네. 저거 두 개를 픽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보호막 강화는 네. 잘 붙는데 다른 게 붙는다 그러면 걔 그냥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건 일단 우리는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되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연성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했던 옵션이 아니라도 세트 활성화를 위해 끌고 가는 것을 점수를 많이 올려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무기 공격력을 5로 만들면 다른 분야에는 무공이 안 들어가요? 무기 공격력은 단일 옵션이에요. 그냥 뭐 다른 피스에 뭐가 붙든 뭐 관련이 없어. 다른 데도 무공을 붙여도 돼요. 아 네. 우리가 띄우는 그 장비 부위가 총 5개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어깨에 두 가지 옵션을 박는데 어깨 전용 네. 옵션만 두 개를 박을 수는 없어. 공용 하나에 전용 하나예요. 그 공용 옵션 중에 가장 좋은 건 네. 지능하고 무기 공격력이다.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꺾어서 3번으로 네. 갈게요. 이거 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네. 가운데는 질서를 한번 더 누르면 질서가 차잖아 그죠? 그리고 양옆은 혼돈이 찰 거 아니에요. 혼돈은 선택을 안 했을 때 차는 거니까 할매로 꺾으면은 할매가 질서가 1이 되고 할아버지가 혼돈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돈도 다 찼을 때 옵션이 좋은 게 떠요.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혼돈하고 질서를 좀 어느 정도는 끄집고 가야 돼. 요거 다른 조언 보기 한번만 누를게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조언을 누르는 이유는 내 모든 힘을 소진하는 대신 0에서 플러스 4를 만들어주겠다. 그거 네. 아니면 초기화를 노려야 되거든? 자 여자의 촉 어때요? 이거 돌리면 초기화 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운이 안 좋아요. 아 어 그러면 3번 선택하시고요. 성각자 누르세요. 이야 진짜 끝까지 안 뜨네. 괜찮아요. 예예 예. 만화 누를게요. 자원의 축복 한번 가볼게요. 이거 4 붙으면 할만해요. 아이고 그냥 대충 아무나 누르세요. 어 잠깐만요. 그래도 가야지. 대성공 네? 뜨면은
와, 시대참 이거 뭐야 이거? 좋은 거예요? 네네네. 마지막에 깎았던 엘릭스 한번 봐보세요. 아니 수바 인벤 정리 좀 어디 엘릭스 어디? 저 마지막에 지금 예, 그 마지막 거 봐봐요. 근데 저 신념 혼돈 레벨 3 하고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갑? 장갑? 장갑에서 우리는 3, 5를 더한 8레벨을 띄운 거야. 근데 우리가 네. 띄워야 될 장비가 몇 개라고? 아, 5개요? 5개죠? 5 피스의 레벨들을 다 합쳐서 35렙이 되면 각성기 사용 시 3분간 신념 효과를 얻는다. 저거예요, 저거. 신념 질소 효과 함께 활성화시죠? 투구에서도 신념 질소가 있어야지 이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냥 레벨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투구랑 장갑이 똑같은 옵션인 상태에서 레벨 합이 몇 렙이 됐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자, 쉽죠? 자, 그럼 엘릭스 하러 갑시다. 딱 마나랑 무력화만 이쁘게 붙었네요? 스타트가 마나랑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마나랑 무력화를 쭉 가지고 가는 거야. 무기 공격력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를 발사대라고 해요. 자, 지 혼자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미사일이 있으면 네. 필요성이 생기는 그런 애죠. 얘도 만약에 네. 마나랑 무력화가 붙었다고 치면 이 마나랑 무력화는 그냥 네. 벌레예요. 얘는 뭐를 위해 있어? 우리가 아까 띄운 신념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발사대라고 해요. 보통 인방을 보면은. 자, 다른 좋은 보기가 한 번 네. 남았어요. 저거 눌려서 만약에 초기화가 안 뜬다. 네. 그러면 우리는 힘든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 짧게 그냥 잠깐 네.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혼내면서 막 알려주니까 슬슬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인벤... 아니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네. 아직 뭔가 좀 신기한 게 좀 많네요.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다이소라고 하잖아. 다이소요? 다이소는 가게예요, 가게. 그 한국 사시는 거 맞죠? 그죠? 아니 맞아. 아니, 여기서 다이소라는 다른 단어를 찾았어요. 그래서 다이소가 무엇이냐? 다이소 가게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팔듯이 온갖 옵션에 포인트가 들어간 상태를 다이소라고 합니다. 평소에 원래 웃음이 좀 많으세요? 이상하신 분이. 아유 아깝다 이거. 아유 잘 떴는데. 야 여기까지? 아 오케이 여기까지 해요. 그러면 또 생각 있으면 또 이제 그때 말하세요. 그러면은. 그럼 그때도 또 해주신나요? 아니 그럴 거면 지금 하나만 더 합시다. 기도 한번 할까요? 아니요 그럼 하지 마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니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네 이거 붙이는 건 어디서 해요? 여기서요? 네 거기 거기서 이거 다 붙이면 돼요? 네네 일단 붙여놓으세요. 오른쪽 상단에 엘릭서 부여 가이드 있죠? 화면, 예. 자, 선생님은 오늘 이거 저랑 디스코드가 끝나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정도 한번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 뭐야?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그 엘릭서 마치려고 들어왔거든요. 아 몇 개나요? 18개인가 있습니다. 에? 골드는요? 골드도 넉넉히 있습니다. 저 믿고 맡겨도 되겠어요? 예예 예. 아 오케이 그럼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35입니다. 올해 35시면 나보다 형이에요. 내가 형님이 아니라. 아닙니다 형님입니다. 아 왜요? 아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수바 딱 봐도 형이구만. 원하는 게 회심이에요 뭐예요? 그냥 회심 달인? 아 달인도 괜찮겠네. 선생님 근데 골드가 저게 맞아요?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 골드 3천만 있으니까 귀여운 오빠라고 하네. 골드 몇만 골 들고 있었으면 틀 아재에 나왔을 사람들이 골드 3천만 있으니까 그냥 앞에 수식어가 달라지는구만 그냥. 뭐야? 야 님 나가요 빨리. 야 못 삼있어. 그렇지 나이스. 기회서 뭐 뜨고 무력화 봉인할게요. 오 대성공. 선생님 롤 칠게요. 오 됐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오우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미리 박아요. 지금 잠깐 끄고 하이 아, 미리 박으세요. 예. 야 하이 그곱이잖아. 저 날려버려요 저거. 아 뭐 싸잘데기 없는 거를 그걸로 해서 네 어깨 박으시면 그럼 40 되지 않나? 봐보세요. 아 그럼 40이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유 축하드려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오케이 아유 채팅창에서 봅시다. 예 채팅창에서 뵙겠습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편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또 아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알찬 게임 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10만 골. 그리고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보다 2살 동생이에요. 형님이 아니라고.